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이상로의 텐텐베거 심어편으로 매일 오후 1시에 저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어편으로 세력이 주가를 조종하는 주식 원리,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 두 번째는 세력은 주식을 언제 살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력은 주식은 언제 팔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런 이제 우리가 시세를 조종하는 것들을 흔히 총칭해서 그냥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세력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외국인 또는 기관이 하나의 세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외국인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에서 외국인이라 잡히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세력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 이제 일반적인 세력보다 이제 메이저 세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 투자자, 기관도 많죠. 뭐 금융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등등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하나의 우리가 또 메이저 세력이라고 또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부티크, 그러니까 작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300억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티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세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티크도 요즘은 많은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형성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메자닌 투자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뜨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동호회라든지 또는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시세를 조종하거나 가담하는 부분도 최근에 이제 대부분 판매에도 나와 있을 만큼 많은 시세에 대한 조정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도 있는데요. 뭐 인터넷 상에서도 뭐 저를 사칭하는, 저 이상로를 사칭하는 뭐 카톡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색을 해보면 많은 카톡방이 등장하는데, 그런 카톡방도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이제 세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중의 투자 심리도 하나의 세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세력들도 이런 대중의 투자 심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그 가격대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빠지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빠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는 오른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들 자체를 우리는 이른바 세력이라고 하는데, 세력마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우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의 규모가 좀더 크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돈의 규모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것도 한 번만에 매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매도를 할 때도 한 번만에 매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시세를 매수를 하고 곧장 매도를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거래처의 거래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추세 추종 매매를 상당 부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왔던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일봉보다는 주봉 또는 월봉에 대한 추세에 대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를 켜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빼곡히 보여 있는 종목별 투자자에 대한 종목군들이 있다.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일봉상에 대한 11선이나 21선 또는 이제 60일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키면서 가는 부분보다 주봉이나 주봉상에서 11선 또는 21선 뭐 60선 또는 이제 월봉상에서 10뭐 5일선도 마찬가지 포함된다. 20선, 60선 뭐 이런 선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봉상에서에 대한 11선, 20일, 60일선은 깨졌다가 뭐 다시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반복을 합니다. 사실 뭐 이걸 21선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깼다가 붙었다, 깼다가 붙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매매를 대응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에 대한 규칙을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은 공통적인 규칙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주봉상에서 만약 매수가 많이 들어갔던 세력들이 있다면, 뭐 5일선에 11선 또는 20선에 60선을 항상 이제 지키면서 추세 추종에 대한 법칙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였던 기업들에 대한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이상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봉상에서 11선을 꾸준하게 물고 올라오네 또는 주봉상 5일선을 꾸준하게 물고 올라왔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도 그런 유형의 움직임들이 많이들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5일선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면 이 5일선에 대해서 이제 물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월봉을 만들어내는 수급 주체 또는 주봉을 만들어내는 수급 주체를 하나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 세력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티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동호회나 카페나 카톡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력들이 하는 단타 유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재료라든지 또는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형성을 할 때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뭐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재료가 떴다. 그럼 이런 재료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재료 자체를 먼저 회원분들께 공유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런 메신저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전달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세를 보고 이 이슈를 보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많이들 단기성 대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증권사의 HTS에 뜨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단타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가 뜨면서 물량들을 던져내는 거죠. 그 기사를 띄울 때 개인들이 순식간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단기 뭐 5일선 5분봉이나 10분봉 상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주가를 터트리면서 올라간다. 그런데 뉴스를 나왔다는 거죠. 뭐 오늘 발주 1000억.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개인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뉴스라는 재료를 던지면서 발주 1000억이라는 뉴스를 던지면서 여기서 팔고 나갔구나. 대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팔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런 VIP 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3단계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리고 이제 VIP 뭐 V2 또는 이제 우리가 VVIP 이런 형태로 한 세 가지 방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문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VVIP가 가장 빠르게 그러 다음에 이제 VIP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순으로 전달하게 되죠. 일반 방은 이제 무료 회원분들일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2016년도까지 이런 법인 회사들을 운영을 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한 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과정들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곳이 생각보다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보면 손이 느려서 대응을 못한다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의 단계에 대한 부분을 또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서 또다시 위의 단계로 올라가려면 또 추가 부분으로 또 회비를 또 내야 되면서 부담이 되게 되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일찍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 그리고 그 문자가 왔을 때 시세가 단기라도 2%라도 3%가 올라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내 눈을 또 증거로 생각을 하면서 비싸더라도 또 결제를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끝이 없게 되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튀었을 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냉정한 투자자분들은 한 분씩 떠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는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단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 회원분들의 계좌는 점점점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방을 운영하는 또 운영 주체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운영 주체들이 가장 먼저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VVIP, VIP 일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VVIP를 하더라도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단타를 치면서 계속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재료 또는 이제 테마에 의한 이제 움직임을 형성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큰 종목군들로는 이런 단기 시세를 내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느냐? 결국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가총액이 약 500억 미만 하루에 유통되는 거래량도 상당히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재료가 한번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효과라든지 또는 매수 효과가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어도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매매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매도도 쉽게 되지 않고 매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를 단타로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 외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동시효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동시효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뭐 예를 들면 3시 20분에 매수를 걸든 3시 29분에 매수를 걸든 똑같은 동일한 시간으로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은 이제 매매 수량의 원칙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 외 거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매매 수량의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거래가 걸려 있는 곳이 체결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단기적인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 시간 외 거래에서 이 시간의 거래는 어차피 동시효과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매매 수량의 원칙이 먼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 매도를 높은 가격에서 내놓으면 당연히 이 높은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호가 자체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일괄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을 계산을 해서 호가를 맞추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급등 양상이 나오네, 그런 것들을 문자로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여기서 강하게 시세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강하게 또 떠서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보겠죠. 그럼 어제 샀어야 되는데 어제 시간에 못 샀으니까 지금에 사야지 하고 시작하자마자 어제 시간에 거래가 되었던 종목을 매수를 따라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가는 빠져버리게 되죠. 그럼 내가 7에서 한 10% 정도 떠서 시작하는 종목군, 시간에 거래해서 그 정도 떴기 때문에 내가 쫓아갔다, 그때 빠지면서 패대기가 쳐지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런 시가총액이 작거나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또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반짝이는 이슈가 나오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먼저 걸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음흉한 집단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도 하나의 세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세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세력을 추종하면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의 단가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들의 단가보다도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반드시 제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력들은 어디서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주식을 사기 전에 매집을 해야겠죠. 매집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횡보를 이용해서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가의 하락을 이용해서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의 상승을 이용해서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횡보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를 이제 횡보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제 옆으로 횡보를 좀 시키면서 가격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이런 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매집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에 대한 조정이 한 두 가지 정도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조정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지만 횡보를 좀 붙이면서 옆으로 꾸준하게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제 빠지는 주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급등락을 하는 것보다 아무런 변화 없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를 더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버티기가 대단히 힘들어 하시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냥 옆으로만 계속 움직임이 나오게 되니까 내 거는 조금 소외가 돼 있다라든지 조금은 시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또 생각들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다른 종목군들 들썩들썩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빨리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옆으로 행보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버티기가 대단히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거리량도 크게 없이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서서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가장 많은 매도들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횡보를 할 때 매집이 이루어지는 건데 횡보를 할 때 매집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고가와 저가에 대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에서 20% 정도 내외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면서 옆으로 대신 횡보를 길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뭐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길게 붙여버리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이 이제 모아가는 역할을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본인들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 거래를 크게 한번 튀게 만들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될 정도에 대한 유통 물량을 매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제 하락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면 이 만 원에 대한 주식 자체를 횡보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뭐 8천 원 정도 밴드로 이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끌고 간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4,000원에서 한 5,000원 밴드 정도까지 단기간에 크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 원에 매수를 하더라도 4,5,000원 정도까지 빠져버리면 한 50에서 60% 정도 2분 1토막이 나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헛거리는 거예요. 야, 이 주식이 이대로 그냥 끝이 날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한번 빼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하한가를 이용한 그런 매집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한가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날 또다시 이제 점 하한가 정도로 또 내려버리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30%가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장중에 한번 살짝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준 때 대부분의 물량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날 또 곧장 올려내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한번 더 뺐죠. 주가를 또다시 한 7에서 한 8% 정도 빼서 출발, 개파락 출발을 해버리면 반대면 물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물량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3일 동안 약 35에서 한 40%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버티기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투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개인들의 투매를 이용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집을 받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세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도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빠질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양봉이 나올 때도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음봉이 나올 때도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어야지 거래가 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한 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한 주 매도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체결량이 거래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거래량이 튄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매수를 할 때는 또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상승을 하는 매집 방법은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추가적인 알지 못하는 뭔가 이제 호재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다든지 했을 때 세력들이 그 호재를 미리 캐치를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올려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매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상승을 하면서 매집을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니까 비싸게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밑에서 유통 물량을 대부분 다 잠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는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자. 대부분이 이런 횡보 내지 하락을 통해서 매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매집에 대한 패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실전에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LG화학이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횡보를 좀 보이다가, 주가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그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였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이 저점이, 이런 저점이 지금 깨지고 한 번 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많은 거래가 또 동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붙이고 올라왔고, 주가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전 고점이었던, 그 34만 5천원 밴드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매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횡보 내지, 또는 하락을 했을 때 매집이 많이 이루어진다 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상승의 나오는 이제 34만 5천원 밴드.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지금 현재 요 선이 이제 30만원 밴드죠. 30만원. 자, 그럼 이 34만 5천원에서 30만원 사이까지는 변동폭이 약 10에서 한 15% 정도 변동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옆으로 횡보가 계속적으로 이제 붙는 부분인데, 이런 큰 변화 없이 횡보가 붙었을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루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부 매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주봉이니까요. 하나가 이 긴 시간 동안 변화 없이 옆으로만 이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이제 34만 5천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금 25만원 선 조금 밑에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변동이 갑자기 딱 커지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탁 서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조정이 이제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서 하락에 대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부 매집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는 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구간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구간 자체에서 이미 유통 물량 일부가 매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 오더라도 투매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앞에 있던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고가에서도 큰 거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이제 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가 동반한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음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돈이 얼마 정도가 움직이는 구간이냐 하면, 자, 가격을 보시면, 자, 거래량은 480만 주고 거래 대금은 942254M이니까 요걸 돈으로 따지면 9,400억 정도 요 한 주에 거래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9,400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가가 18만 천원이었으니까요. 18만 천원에서 480만 주를 곱해보면, 자, 한 8,600억 정도 되는데 뒤에 37,000주가 더 붙어 있죠. 그러면 정확한 숫자대로
4837295라고 했을 때 8755억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가가 아니고 우리가 시가, 고가, 종가가 있으니까 최소 8755억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거래대금 따지면 한 9400억 정도 됐다. 이게 이제 통계가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9422억 원이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매수를 한 자는 누구고 매도를 한 자는 누구겠느냐는 거죠. 그럼 이런 저가 권역에서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음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장대 음봉이 세 번째 드러나는 자리인데 장대 음봉 세 개면 흑삼이죠. 그만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장대 음봉은 피하고 바라고 큰이들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극히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는 이런 투매를 통해서 함께 매도를 하는 부분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 매수를 했던 자들은 누구인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력의 흔적이라는 그것이 세력이 매수를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그럼 평균적으로 앞서 나왔던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자리와 뒤에서 봤던 자리는 평균적인 가격대 단위 자체가 뭐 요 정도 선에 맞춰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또 밟고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죠. 그럼 앞서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은 지금 이 주가에서 빠져나갔다고 보기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 안에서 갇혀져 있는 물량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고점까지 다다랐을 때, 주가에 대한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도 거래가 또 나옵니다. 안에 달 때 또다시 거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들이 일반적인 대형주나 우량주에서 많이 보이는 매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늘려서 보면, 자, 우리가 앞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 되고, 그 다음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지지를 밟고 여기서 시세를 여기까지 강하게 뽑아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또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앞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평균적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그 자리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고 주가는 V자 반등이 이루어냅니다. 왜 이 자리는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은 매수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지지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후에 주가는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105만 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했던 구간들은 가격이 18만원, 20만원 선이었지만 주가는 결국 105만원까지 1년 만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소형주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뭐 코스피 차트에서도 똑같은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꽃슛 매수 신호가 여기에도 바닥권역에 탁 뜨게 되는데 그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거래가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3,316포인트가 올라갔고, 고가에서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기아 자동차 아실 거예요. 기아 자동차도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원화 약세 기조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해버렸죠. 근데 그때도 많은 거래를 동반한 바닥이 형성됩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우리가 별명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아 차미네이터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처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고 못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내 집에 언제 들어갔을까 한번 밑에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매수 밴드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력은 언제 팔까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세력은 언제 팔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날도 매도를 하게 되죠.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우량한 매집이 이루어졌던 우량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그만큼 많고 돈도 많다 보니까 한 번만에 다 던지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세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월봉 또는 주봉을 보고 이제 추세 추종으로 또는 일봉에 대한 추세 추종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한번 털어버리고 빠져나가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일부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다 털어버리고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세력들은 그런 고점의 일괄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먼저 알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종목을 한 번만에 매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우리가 뭐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세력들이 한 천억 원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여기도 관리를 하고 B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 천억 원을 또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C라는 종목도 한 천억 원을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매수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한 번만에 매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들이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공들이는 작업을 하면서 기간 조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 가격 조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세력들이 막 팍팍팍 뽑아내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을 들이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들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점에서 티가 나게 다 던지고 나가서 뭐 마이너스가 순매수가 마이너스 잡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고점에서는 어떻게 매도를 하게 되느냐, 매도율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꼭 하시고요. 오늘 이제 맛보기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제 매도율이라는 것은 매도를 하는 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매수를 만약에 하고 우리가 100이라는 매수가 오늘 들어갔다. 근데 매도는 0이다. 0이다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 200인데 매도가 100이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여기 A라는 것과 B가 있으면 A는 매도율이 0이죠. 왜냐하면 매도를
매수를 하는 동안 매도는 없었잖아요. 그죠? 매도율이 0인 거죠.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00인데 매도가 100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200 하는데 매도가 100이 나왔으니까 50%입니다. 매도율이 50%죠. 그러면 A와 B 중에 매도율이 B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순매수로 보면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지만 결국에는 좀 더 강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쪽은 B는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A는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율에 대한 부분을 고가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율을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 형성되거나 또는 이제 세력의 매도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매도율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도율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추후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가놀이 형태를 띌 때가 많습니다. 이제 고가놀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에 한 번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고가로 막 주가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부분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죠. 한 번만 이렇게 꼭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꼭지에 대한 움직임 자체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주가 정말 나중에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를 많이 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형태로 이제 삼중천정 헤드앤숄더 패턴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고가놀이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꼭지에서 어깨 형태로 뛰면서 이제 주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면 꼭지다 또는 삼중천정이 드러나면 꼭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고가놀이가 왜 이루어지는가, 왜 헤드앤숄더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점에서 일괄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중천정에 대한 형태가 드러난다,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언제 팔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중천정에 대한 형태가 실제 차트에서는 이렇게 형태를 띠게 됩니다. 뭐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어깨가 드러나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모레퍼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에서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르고 또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 이렇게 높이로 본다면 1, 3, 2 정도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과정이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은 과거 이제 황제주였습니다. 비싼 종목, 100만 원 이상 되는 종목. 그런데 이제 고가로 이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고가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이제 튀면서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는 매수하고 누군가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꾸준하게 이제 보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2년 정도가 흐르거든요. 2년 동안 계속 이제 고가에서 왔다갔다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가가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일 때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구나. 실제 저가에 대한 밑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약 4배 정도, 한 400% 정도 주가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주가 추이인데요. 앞서서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고가에 거래량이 터져버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에 보면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제 매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궁금해 할 수 있죠. 대표님 똑같이 이것도 고가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갔지만 고가에서 보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변형된 패턴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형성되고 주가는 이제 하락을 꾸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고가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 매도에 대한 큰 흔적이 없다는 것은 이 고가 놀이를 하면서 꾸준하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온다. 업황이 연속적인 업황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추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그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트리거를 그려냅니다. 큰 매집을 이루어내는 과정들이 발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매도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는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일부 물량만 빠져나왔던 구간이었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매도가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고가에서 크게 터지지 않았다. 저가 대비해서 근데 주가 한 500% 700% 올라왔는데 고가에서 매도가 터지지 않았다.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그 자리까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체크를 해놨었다가 세력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또 역발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세력들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나가는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유명했던 신라젠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약 100% 이상, 1000% 이상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고 이때 좋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FDA에 대한 진출한다. 큰 효과가 있다. 또는 치료제가 10조 이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 물론 이제 미래 가치니까 매기는 기 나름이죠. 그러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좀 달라졌어요. 거래량이 이제 조금 보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래량을 실전 투자에서는 잘 해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상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는 크게 터졌는데 저가 권역 대비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근데 저 자리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넘어갈 건가 보다. 일시적인 거래량이 더 터질 수 있는 거니까 요 다음 봉이 더 많이 터지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괜찮아. 하지만 거기가 꼭지가 돼버리고 이후에 저 거래 정지도 되고 주가는 이제 많은 데까지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특수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상당히 유명했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이제 거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면서 지금 저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요 봉에 대한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거든요.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고 이 봉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이렇게 맞고 빠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저항의 움직임을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봉도 여기서 길게 올랐다가 빠지니까 똑같이 여기가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봉도 여기가 시가고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여기 세 봉에 대한 공통점은 지금 이 자리 위로는 저항이 지금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는 이제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저항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꼭지가 거기서 형성됐다는 얘기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장중에 보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양봉 형태일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현혹되기 쉽다. 그래서 기본적 원칙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밴드 외곤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아,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 대중들은 저렇게 다 얘기하고 매스컴에서도 이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봐. 내가 원칙 매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가 봐 생각하면서 주변을 따라가야 되죠. 뉴스와 이슈에 현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약하더라도 저기 현혹되어 버리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버리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필룩스라는 과거 기업이 있는데, 자,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28,400원까지, 뭐, 2,000원대부터 올랐으니까, 이것도 한 1000% 정도 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거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거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요 거래까지만 보면 어때요? 야, 이 신고가를 가고, 저기서 이제 이슈가 좋은 이슈들이 막 터지게 되면, 신고가 매매 또 하시는 분들 또 손이 근질근질 거릴 수 있거든요. 아, 더 갈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도 주가가, 100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고점이 형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마다 일부 이 상승률이 다를 수 있는데, 1000% 정도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던 폭이 있다 보니까 1000% 이상 되었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 많이 터졌다. 그럼 거기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 원대에 샀던 사람이 세력들이 만 원대에 매수를 만약 했다면 이 기업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과연 매수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1000% 올랐다는 것은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력은 다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하고 싶겠죠. 자, 마찬가지 필룩스라는 기업을 3,000원, 2,000원대 매물대가 두꺼운 걸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주가가 28,000원, 25,000원까지 넘어갔다면 자, 2,000원, 3,000원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수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매도 심리 훨씬 더 강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세력의 투자 심리와 그리고 그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하고 그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매수와